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꽃가게를 운영하시는데 플로리스트들이 모여서 이제 작품 전시회도 하고 한 해 동안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작품 활동했는지 공유하는 자리가 있어서 제가 같이 초대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. 학생들에게나 또 꽃 일을 궁금해하시는 분들, 또 많이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꽃에 관심을 가지고 플로리스트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시는데, 먼저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짱!
꽃일을 시작하셨나요? 꽃일을 한 거는 29일이고요. 영업을 한 건 29일이고요. 꽃을 좋아서 꽃을 만지기 시작한 건 22살 때부터입니다. 이어서 와인 테이블 장식시켜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